자, 타원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을 찍고, 그리고 X값, X의 반경값을 입력하고 Y의 반경값을 입력하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기에서 타원 그리기, 중심점 찍고 X값 찍고 Y값 찍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 X값, 이건 반경값이에요. 20, 그다음에 Y값 10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때 여기 보면 Expand Dialog 확장시켜 보면 중심점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절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180도를 입력하시면 반절만 그려져요. 얘를 360도를 입력하면 풀원이 그려지고요. 얘를 90도에서부터 270도까지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0에서부터 360도까지 하겠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너브스라고 되어 있죠. 너브스는 스플라인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얘를 너브 스플라인이 아니라 원호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면 무수히 많은 원으로 생성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뭐 뾰족한 게 뭐 하나 있죠. 이게 점이에요. 이 원호의 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점이거든요. 이게 나는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안 보이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원들의 점이에요. 원들의 점들을 지금 표현해 준 거다. 지금 원으로 다 쫙 했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표현한 겁니다. 자, 얘를 직선성 선 세그먼트를 체크하면 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건 선이에요. 선, 직선. 스플라인 형태를 취하는데 얘가 직선으로 생성된 거죠. 이걸 쭉 확대를 해보면 이게 좀 구분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꺾였잖아요. 잘 안 보이나? 여기 선이 좀 꺾인 것이 느낌이 오는데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화살표 옆에 보면은 직선이라고 떠요. 그죠? 근데 얘를 스플라인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죠. 직선으로 하면 꺾이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되고 스플라인으로 하면 부드럽게 된다. 스플라인으로 생성하면 막 확대를 해도 부드러워요. 근데 얘를 직선으로 생성하면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선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공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공차를 100분의 2까지 맞추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스플라인인데 여기에다가 이 선을 생성을 할 때 100분의 2까지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크게 주면 일로 줘볼게요. 이렇게 돼요. 공차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원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스플라인을 하나를 그려놓고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리는데 얘를 선으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게 초록 색깔이 스플라인이거든요. 원래 생성돼야 될 대상인데 그것하고 1mm 공차를 줬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1mm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0.5를 주면 0.5가 떨어진 거예요. 이와 이 스플라인과 얘가 0.5가 떨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0.1을 주면 0.1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공차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원래 있는 대상과 어쩌다고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직선이 많아지죠. 쪼가리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공차를 널널하게 주면 직선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세밀하게 주면 100분의 1은 못 준대요. 0.02까지. 자, 이렇게 주면 원래 있는 대상과 거의 일치해요. 하지만 또 쭉 확대를 해보면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게 100분의 2 정도 떨어져 있다니. 가공공차가 100분의 2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공을 했을 때 원래 있는 형상과 100분의 2 정도는 그냥 대충 같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차라는 개념이에요. 공차. 공차란 원래 있는 대상과 얼마나 정밀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거냐, 그게 공차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다시 0.5로 해볼까요? 자, 0.5로 하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얘가 0.5가 진짜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서요. 직선 그리기에서 얘를 체크하시고요. 이 대상에다가 선을 그릴 건데, 아, 법선을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직선에서 법선 그리기 있었죠. 얘를 체크를 해요. 체크한 다음에 이 대상의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난다 해서 이 형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해놓고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얼마가 떨어졌는지. 1이 떨어졌네요. 왜 1이 떨어졌을까? 난 0.5를 넣었는데 안 그랬나? 1을 넣었나요? 0.5를 넣지 않았나? 다시 0.5를 넣었는데 1이 떨어졌네요. 아, 그런가? 그래? 그러면 자릿수를 한번 볼까요? 아, 그러네. 그렇지. 0.53. 0.53 정도. 거의 0.5에 가깝죠? 공차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중요해요. 가공에서는 공차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대상은 공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그걸 10으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공차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10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그래야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품으로. 그런 공차 개념이 들어갑니다. 공차란 원래 있는 대상과 내가 계산을 얼마나 정밀하게 처리를 할 건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공차입니다. 자, 얘를 그려보라네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리는데 x가 40이고 y가 20이네요. 그리고 45도만큼 틀어져 있는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그리기에서요. x값이 40, y값이 20.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클릭을 하면 그려지겠죠? 아, 근데 여긴 겹치네요. 이 점을 옮기겠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45도만큼 틀으래요. 그래서 여기다 45도라고 입력을 해서 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된 것 같아요. 중심점을 일단 생성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너브스, 스플라인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Y라고 치시고요. 이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이 포인트의 위치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수직선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겠다. 키보드 X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이 그려졌죠. 중심선의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F4를 넣든지 아니면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형태를 취하든지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바꿨고요. 선의 형태도 일점세선으로 바꿨고요. 선의 굵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이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그려졌고요. 자, 여기에서는 치수를 표시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40이라는 치수하고 각도 45도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0이라는 치수를 표현을 해보면 스마트 치수로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점 포인트하고 쭉 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이라는 치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를 찍고 여기를 찍으려고 하니까 찍을 게 없어요. 안 찍혀요. 그래서 못해. 그죠? 근데 이제 각도를 표시해 볼까요? 각도를 표시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디멘전에 각도 치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대상과 여기 직선이 있으면 찍는데 직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은 다음에 가상에 45도가 있는 가상의 선의 각도를 넣어요. 45도라고 여기에다가 넣고 엔터를 치면 원래는 45도 이게 없는데 보조선이 없는데 보조선이 있는 것처럼 치수를 표시를 합니다. 이쪽으로 얘를 끌어다가 스마트 치수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그렇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나? 모양이 지금 각도는 밑에다가 표시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는 지우고 선을 하나를 그리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놓고 표시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치수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45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얘와 얘네들은 좀 가는 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좀 밝은 색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이라는 치수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타원에다가 점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기에서 점에 보시면은 쭉 보면은 그 요소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 대상을 일정한 점의 개수로 균일하게 나누는 기능이에요.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대상을 점을 다섯 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왜 다섯 개예요? 네 개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든 대상 도형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타원의 시작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끝도 여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는 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 직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놓고 저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를 찍겠습니다. 얘를 찍고 다시 여기를 다섯 개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얘가 쭉 말아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는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다섯 개의 점을 생성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 점에 가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점은 필요 없으니까 undo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스마트 치수로 이 점과 이 점 쭉 치수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도 얘하고 속성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 도형을 얘로 하겠다 찍어주시면 방금 선택한 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얘를 바꾸겠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속성이 잘 안 먹는데 여기에서 지금 뭘 체크를 안 했나? 아, 얘를 체크를 안 했네요. 얘가 17이 돼야 되겠죠? 얘는 아니고 얘를 체크하고요. 얘는 아니고요. 얘를 체크 안 했네요. 다시 현재 파일에 적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중심선도 바뀌었네요. 이 중심선하고 중심선은 1점 세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색깔도 빨간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 점들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큐 마스크 점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점이 선택되겠죠. 근데 점을 지워버리면 안 돼.
지워버리면 얘네가 점을 가지고 치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치수선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히든을 쓰자니 히든을 할 때마다 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블랭크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화면 작업하는 창과 숨김 창이 있는데 숨김 창으로 보내는 거예요. 화면에서 블랭크 얘를 클릭하시면 얘는 사라집니다. 짠, 사라져요. 사라졌지만 삭제한 게 아니에요. 삭제한 게 아니라 숨김 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김 창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에서 언블랭크를 하시면 됩니다. 언블랭크를 하면 숨김 창에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김 창에 있는 이 대상을 현재 작업 창으로 가져오는 거야. 다시 가져왔죠. 그럼 다시 얘를 숨기고 싶다, 블랭크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블랭크를 누르면 사라져요. 현재 작업 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느냐? 숨김 창으로 갔어. 그럼 숨김 창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블랭크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숨김 창에 있는 것이 보여. 그럼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얘가 현재 사용하는 창으로 가져와지는 거예요. 블랭크 언블랭크. 다시 현재 여기 있는 점들을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퀵 마스크 점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점을 선택한 다음에 블랭크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숨겨집니다. 숨겨졌죠? 블랭크 설명했습니다. 언블랭크하고 히든 기능이 제일 많이 쓰지만 그 다음으로 블랭크, 언블랭크도 많이 씁니다.